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두 권은 브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이 책하고 브레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로사이언스 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에너지 이 책은 뇌 신경 쪽하고 마이콘드리아 세포 내그 에너지 생산 공장 있죠. 그게 단순하게 에너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 정서 그즉 심리 정신질환 같은 것들은 세포 내 마이콘드리아에 가지고 원인이 모든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고 그 기전을 이제 연구한 내용의 책이고요. 브레인 케미스트리는 생리학과 뉴로사이언스가 겹쳐진 책입니다. 그래서 생리학, 호르몬 이런 것들이 신경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브레인이나 아니면은 뉴런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